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31.2포인트가 상승한 2,400포인트를 돌파했죠. 2,427.91포인트가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73포인트, 약자 0.64%를 상승한 894.17포인트에 마감을 했네요. 네, 오늘 노 매수 주체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개인만 매도를 했죠. 2,880억을 매도를 하고,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1,442억을 매수하고, 기관이 958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를 했네요. 네. 개인이 2,026억을 매수하고, 그리고 외국인이 139억을 매도를 하고 기관도 1,266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개인만 1,290억을 매수를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1,139억을 매도하고 기관이 273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은 금요일 날 다우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좀 상승한 것도 있고 또 그보다도 선물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선물이 42.50%나 오르기 때문에 선물 상승에 힘입어가지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는데, 전고점이 2,437포인트죠. 불과 10포인트 남짓 남았는데, 전고점 내일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대로 만약에 다우지수가 많이 상승한다면, 내일 정도는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수가 많이 올라서 오랜만에 상승한 종목이 많네요. 상승한 종목이 거래소는 636개가 상승하고 하락한 종목이 218개,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한 게 860개 가까이 되고 하락한 게 400개가 좀 넘죠. 그래도 하락한 게 400개가 되니까 지수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하락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오르지 않은 것까지 치면은 보합까지 치면 500개 가까이 됩니다. 오르지 않은 종목이 하락한 거였지. 그래도 오늘은 안심 종목은 대체로 조금씩 좀 상승을 보였죠. 크게 튀고 올라간 종목 없어도 오늘 대체로 상승을 보이고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롯데지주가 상승을 했는데 많이 상승은 안 했어요. 그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목표가까지는 무난히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들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3만 950원에 망하고 그랬는데 3만 원에 거의 3만 원, 3만 100원 조금 높이 매수하신 분들은 3만 300원 이렇게 매수를 했죠. 오늘 850원 상승한 3만 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롯데지주는 워낙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빠져도 크게 염려 안 하고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고 들고 있으면 됩니다. 자금이 풍부하신 분들은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은 장기로 들고 있으면은 4만 5천 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뭐더 오래 들고 있으면 더 많이 갈 수도 있죠. 제가 얘기하는 장기는 한 6개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는 몇 년이 장기인데 보통 1년부터 5년까지 장기라고 보는데 물론 워런버핏 같은 분이 10년, 20년도 보지만은 그렇게까지는 못 봐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예를 들어서 1, 2년 갖고 있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못 가도 6만 원 이상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고점이 3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만 5천 원 정도에 단기 보는 사람들은 매도를 하면 될것 같네요. 3만 5천 원이면 수익률이 한 6, 7% 되죠. 15%가 넘기 때문에 작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는 빠지질 않고 있죠. 23만 4천 원대 권리락을 한 이후로 빠지질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들어가기도 약간 부담이 가고 저가에 잡으신 분들은 권리락을 했기 때문에 또 증자도 받으실 거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밑에 잡으신 분들이야 일정 부분 들고 있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 없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기엔 약간 좀 부담이 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뭐더 상승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도 나올 수가 있고, 상승도 나올 수가 있고,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물량을 소량 매수해야 돼요. 많이 매수해 버렸다면은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자금을 남겨놓고 내 네,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슈펙스 PMP를 저번에 언급을 한다는 게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거래 정지가 됐죠? 제가 조심하라고, 놓자. 네, 이 종목은 3월 달부터 제가 얘기한 종목인데, 거래 대응 정지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매매를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350원 할 때, 그러니까 350원 할 때, 이 종목을, 네, 1억 원을 제가 사갖고 들어오겠다고 어떤 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카톡으로, 네, 문의가 와가지고, 제가 350원 넘어가면은 네, 무조건 매도를 하라 했거든요. 평균 단가가 500원이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이 1000원대부터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000원대인가, 700원대인가, 하여튼간 매수를 했는데, 평균 단가가 500원이래요. 1억 원어치 매수를 해놨는데, 500원까지 갈수 있느냐, 문의가 왔었는데, 제가 500원까지는 힘들고, 350원까지, 네, 300원, 50원까지는 갈수 있으니까, 350원에 넘어가면은 매도를 해라. 그렇게 하고서도 더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이 종목은 위험하니까, 큰 돈을 투자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를 하라고 했는데, 매도를 했나는 모르겠네요. 최고가는 뭐 390원까지 찍었었는데, 결국에는 네, 100원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100원 찍고서 상장 폐지가 됐는데, 아직 상장 폐지는 안 됐죠. 이제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인데, 만약에 350원에 매도를 했으면, 한뭐 7천만 원 정도는 건졌겠죠? 한 3천 까먹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이제 160원까지 떨어졌다가 350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이니까, 만약에 350원에 정리를 했다면 한 7천에도 건졌을 건데, 만약에 정리를 안 하고 또 500원 기다리다가 또 정리를 못하고 또 슬슬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100원대 정리를 했으면은, 네, 한 2, 3천만 원 건졌겠고, 정지를 안 했으면 지금 거래 정지를 맞은 거죠. 제가 거래 정지가 된다고 조심하라고 하는 종목은 거의 다 거래 정지가 됐어요. 거래 정지 안된 종목이 네, 이 슈펙스 PMP가 하나였었는데, 결국엔 이것도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종목 보는 그 눈만 있으면은, 그 실력만 있으면 어떤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될 것이다, 감자를 맞을 것이다, 다 네,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단기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종목도 100원까지 빠졌다가 네, 3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량 적고 나면 수익은 나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좋은 회사도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때 네, 이런 거는 조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은 좀 기간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싶을 때는 네,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는 종목은 다 올라가잖아요. 네, 3기 오토모티브도 제가 안심 종목이고 좋은 회사기 때문에 장기를 들고 있으면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전부터 1800원대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죠. 1800원대, 네, 지금 37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원래 이런 종목은 아직 더 가야 돼요. 네, 더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소량으로 오늘 접근을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많이 매수하면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1800원 할 때는 진짜 안심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3000, 네, 7, 8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뭐 더블이 더 왔잖아요. 지금도 이제 안심 종목이라기보다는 네, 준 안심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성도 ENG도 조금 올라갔죠. 오늘 올라갔고, 대림제이도 또 매수 타켓에 와가지고 또 조금 올라갔고, 네, 상신 브레이크도 조금 올라갔고, 다 올라갔죠. 네, 다른 종목도 다 올라갔는데, 오늘은 코로나 관련주 신풍제약하고, 네, 다른 거는 조금 조정을 보였어요. 장이 좋을 때는 빠진다고 했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네, 4.56%, 7,000원 내렸고, 그리고 또, 우리들 효브레인도 내렸고, 그리고 CJ는 뭐 거의 뭐 강보합 수준에서 끝났네요. 오르진 않았고, 별로. 그리고 다른 종목도 오늘은 그 제약바이오주가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동양은 네, 우선주는 전부 상한가를 쳤죠. 오늘 우선주가 가벼워서 잘 가는데,
아, 동양, 네, 이우비하고, 네, 동양 삼우비가 네, 오늘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아, 본주는 오늘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1200원을 회복을 하고,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종목도 안심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1200, 네, 1200원대 초반, 1800원대, 1230원대, 이때, 매수 추천을 했는데, 좀더 미끄러졌었어요. 1120원까지도 빠졌었는데, 빠지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엔 또 1200원을 네, 회복을 해가지고, 네, 올라가면은 이 종목도, 1500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은 네, 수익을 줄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는 차분하게 기다려가지고 수익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럴 재주가 있는 분들은 급등주를 매매를 해가지고 바로 휴부를 내면 되지만은, 네, 그럴 재주가 없는 분들은, 네,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고 운이 또 따라주면 또 빨리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9월 26일 토요일 날 네,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줄 아는 그런 실력을 네, 갖고 싶은 분은 네,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하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네, 그 진입을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또 마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 실력이 없는 네, 그런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교육비 막 내밀지 마시고 저한테 교육 받고 가신 분도 그런 분이 있다겠죠? 아, 1500만 원을 주고 배웠대요. 1500만 원을 주고. 1500만 원을 주고 배웠는데 차트만 가르쳐주고 진짜 실력이 없는 그런 식객에도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있죠. 네, 그런 분이었답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저는 교육비가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부담도 안 가고 주식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은 네, 그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리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리딩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분은 네, 그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리딩은 카톡으로 네, 1대1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무리 없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투자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실력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만약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다, 뭐 500만 원이다 이런 분들은 단타 쉽게 단타라기보다는 그 안심 종목 가지고 단타라 해야 돼요. 단타라 하더라도 네, 단타라 해가지고 그때그때 치고 부지런히 이제 수익을 챙기는 게 좋고 그리고 금액이 크신 분, 예를 들어서 5천이나 1억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놓고 기다리면서 크게 먹는 걸 네,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단타 좀 한다고 해가지고 잘못 들어가서 까먹기 시작하면은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금이 진짜 큰 손들은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씩 있는 사람들은 단타라는 걸 하질 않습니다. 그냥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네.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실력이 있다 하시는 분은 단타가 유리한 거고, 그리고, 실력이 있고 금액이 크다 그러면은 네, 기다리는 게 유리합니다. 네, 안심 종목은 기다리면 수익을 주니까 네, 장도 좋고 그리고 또 폭락장은 쉽게 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온다겠죠? 저번에 왔어도 그게 또 금방 또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한동안은 매매를 잘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이 네, 수익 내기가 쉬울 것 같지만 그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요즘에도 네, 그 손실 많이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이에요. 절대로 쉬운 장이 아닙니다. 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엠티비였습니다.